그리고 만장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, 저는 조국 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은우근입니다. 5월 광주에 파란 하늘을 가슴에 담고 광주에서 왔습니다.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도약시킬 조국 혁신당 창당이라는 이 역사적인 행사에서 경과보고를 맡아 크나큰 영광입니다. 지금부터 조국 혁신당 창당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 지난 2024년 2월 14일 불과 약 2주 전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1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. 이와 같은 각 과정에서 은우군, 김호범, 강미숙 세 사람은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조국 인재 영입위원장이 결정되었습니다. 그 이후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각 시도 지역의 창당에 매진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 26일까지 서울특별시당, 부산광역시당, 광주광역시당, 경기도당, 전북도당, 전남도당 등 6개 시도당의 창당대회를 개최했고 2월 28일 서울, 광주, 2월 29일 전북, 전남, 경기도 등 5개 시도에서 시도당 창당 등록을 완료하여 중앙당 창당의 법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오늘 2024년 3월 3일 마침내 당원 동기들을 모시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